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박수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세요. 아, 근데 마이크 목소리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쓰던 저기 다른 데서 이렇게 할 때 마이크하고 좀 소리가 달라서. 이게 정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로 경매 강좌는 마이크 안 잡고 그냥 촬영 안 하고 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촬영을 한다고 그러네요. 뭐 등록하신 분들은 꽤 되신다는 것 같던데, 오늘 첫날 그렇게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첫날부터 이렇게 좀 첫날이 중요하죠, 사실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첫날 좀 오시면 좋은데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뭐 교재는 다 지급 받으셨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용 자료로 쓰려고 이것저것 좀 필요한 내용들 해가지고 편집해 놓은 거고요. 자, 여기 뭐 우리 담당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과정은 초중급 과정이고 심화 과정을 요거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강좌 2호 강좌를 아무것도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분부터 해가지고 중간급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 아울러서 다 하는데, 강의 수준은 기초로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중급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강의를 목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이제 중급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경매, 그러면 이제 법원 경매를 얘기하죠. 법원 경매. 이제 법원 경매에서 저는 적어도 기초를 탈피한, 즉 중급 정도 된다고 하려면 자기 혼자 스스로 가서 주택 정도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42시간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2시간 과정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아파트 정도는 혼자 스스로 권리 분석하고 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고도 혼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 정도는 다 하세요? 그 정도는 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제 수업은, 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스스로가 낙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왕에 이제 그런 걸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를 요 과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좀 정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요거 다음 과정으로 심화 과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심화 과정에 가면 이제 실전으로 이제 컨설팅 하는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강의가 될 겁니다. 이 컨설팅이라는 건 쉽게 부동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원 경매 이거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지 경매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중급 과정에서는 그걸 갖다가 수단을 배워보는 거고, 고급 과정에 가서는 그거 외에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망라를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는, 그래서 그때는 실전 해가지고 이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요. 요즘 뭐 NPL인가 여기 많이 뜨죠. 그래서 NPL 같은 거 관련된 얘기더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고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들 중에 모르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첫날부터.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과정이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와서 교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첫날 딱 봤을 때 앞에 있는 저를 딱 보고 호감이 일단 생겨야 수업이라는 것도 들을만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비호감으로 좀 생겼죠. 그렇죠? 웃는 의미를 제가 알아요. 좀 잠깐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지금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 일을 하기 전에 경매 관련 일들을 좀 하다가 결국은 중개업소 이제 하나 차리고 이렇게 좀 지내다가 누가 이제 강의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경매 강좌를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다가 이런 경매 과정을 이제 이런 여러분들처럼 이거 환급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재직자 취업 과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경매 강좌는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들을 하는 바람에 좀 강좌 수가 줄고 뭐 그래서 저도 결국은 수험 쪽으로 이제 강좌를 돌려가지고 현재도 지금 합격에 법학이라는 뭐 이런 데서 아 학원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데서 지금 나름대로 감정 평가사라든가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쪽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중개사 자격증도 하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으면 그걸로 잘 벌어먹고 살면 되지 왜 강의를 하고 있느냐? 근데 아,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원래 뜻한 바를 좀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일이 별로 하기 싫더라고요. 일이. 이쪽 일이 별로 하기 싫은데. 뭐 그렇게 해서 낙이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누군가 강의 제안해가지고 강의를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앞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뭔가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뭔가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업은 제껴놓고 주로 떠들러 다니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경매 관련되는 회사들 좀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랄까 입찰부터 해가지고 명도까지 해서 전반적인 걸저 두루두루 이제 배운 거죠. 사실 돈 받고 직장에서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일들을 했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부동산을 매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즉 장만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취득한다. 이럴 때 주로 좀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경매만한 게 없더라. 이런 판단하에 좀 강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매라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다고 좀 제가 자랑을 좀한 거고요. 그리고 경매 강좌 요거를 하고 학원에서 또 보니까 뭐 민법 강좌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요. 5주 과정으로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5주 동안 이제 실을 하시나 저하고 봐야 되고요. 저뭐 그렇게 살아오다가 작년에 담뱃값이 막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한다는 소리 딱 들으니까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담배 끊지 함부로 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담배를 끊을 때 부작용이 와요. 부작용이 이거예요.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갑자기. 지금도 밤만 되면 먹을 게 자꾸 생각이 나고요. 오히려 담배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먹을 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운동도 좀 새로 끊고 식이요법도 좀 시작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5주 안에는 뭐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이렇게 지켜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 별로 관심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표정들이 빨리 수업이나 하지 뭐 부동산 얘기나 빨리 하지 이런 표정들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주문 드릴 거는 여러분들한테 주문할 거는요. 좀 긴장은 하되 좀 릴렉스하게 들으세요. 우리 이 과정은요. 시험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한 과정이에요. 돈 벌기 위한 과정. 돈 벌기 위한 과정을 너무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너무 놓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은 하되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들으면서 뭐 줄치고 필기하고 사실 이런 거 해도 나중에 안 보잖아요, 사실. 보십니까? 안 보이시죠? 중요한 거 포인트 몇 가지를 기억해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걸 좀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졸 수도 있어요. 졸음을 열심히 참으려는 모습들도 다 보입니다. 이제 보면 그렇게 참으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게 안 참아집니다. 그래서 존다고 해서 제가 욕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졸림도 조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촬영을 하니까 제가 저 촬영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수업을 빠지신 분들 뭐 복습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좀볼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졸다가 놓친 부분 같은 거는 저거를
제 생각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마 신청을 해서 보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이런 객적인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저는 주로 이제 타이틀을 부동산 경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매. 두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그걸 취득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요, 경매 말고 우리가 공매라는 말을 또 흔히들 합니다. 공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투명하게 입찰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본다면 같은 의미인데요. 요게 좀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공개적으로 매매한다. 그걸 경쟁적으로 시키면 경매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매란 말이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거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흔히들 이제 얘기하면 한국 자산관리공사. 제가 뭐 글씨가 좀 이렇게 날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글씨가 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웃어.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캠코라고 돼 있어요. 캠코 인터넷에. 거기 가시면 캠코에 가면 입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옴비드라고. 거기서 주로 하는 걸 공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좁은 의미로 공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 경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물건이 법원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나오느냐? 한 군데로만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저하고 할요 경매는요, 말씀 잠깐 드렸지만 법원 경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법원. 법원에서 하는 경매.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는 좁은 의미로 공매를 얘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이 달라요. 시작이 달라. 이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일반인들끼리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강제 집행한다. 강제 집행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강제 집행한다. 강제 집행한다. 너무 릴렉스 하신 것 같은데. 자, 강제 집행한다가 무슨 뜻이겠어? 뭘 강제 집행한대? 왜 할까요, 그걸? 자,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상환을 못해. 이자를 연체하거나 돈을 못 갚고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하는 거 이런 것들 만약에 이렇게 돈을 못 갚고 이런 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가장 하는 게 뭐예요?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집에다가 담보. 우리나라 4대 은행, 우리나라 그 저기 1금융권 은행들이 가장 잘하는 거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근저당권 설정해 놨어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 그럼 채권자인 은행은 뭘 할까요? 그 집에 가서 들러? 그 집에 가서 누울까요? 누운다고 돈이 나와요? 지금 돈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그쵸? 그 집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면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 그냥 들으세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다할 얘기고. 자, 그런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끼리 은행도 사인이라고 취급이 됩니다. 일반인. 자, 일반인들끼리 해서 가게 되면 법원 경매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국민들한테 뭐 걷어가는 거 있죠? 뭘 걷어가요? 세금 걷어가죠? 세금 걷어갑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딱 보니까 세금을 안 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 세금을 안 내보신 분이.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도 뭡니까? 채권자예요. 그렇죠? 채권자.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긴 걷어야 돼. 그렇죠? 근데 얘가 안 내. 무자력. 돈도 없대. 그럼 그때부터 불이 났게 찾는 게
부동산이에요. 얘 부동산 가진 게 있는가? 그거 찾아보고 부동산 있다. 얘게 맞다. 체납자 게 맞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압류등기입니다. 압류등기. 요 압류등기를 해놓으면 세금 내나요? 세금을 안 내던 놈이 자기 집에 압류등기가 됐대. 세금 낼까요?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등기는 실질적으로는 별 효력이 없어요. 그거 다음 조치를 취해야 돼. 압류해놓고 어떻게 강제 집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강제 집행을 할때 얘들한테 안 맡기고 법원에 안 맡기고요. 자산관리공사에다 맡겨버립니다. 위탁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자,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줍니다. 그걸 우리가 공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매.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건 이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얘기는 한국에 있는 뭐 부동산이든 뭐든 이런 자산, 기업들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거의 공익적 차원에 가까운 기업이에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국가 재산이나 이런 것들 있죠. 국가도 재산이 있겠죠. 이런 재산들을 관리해주거나 위탁받아가지고 이런 거 주로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금 체납됐을 때 압류해가지고 공매해주는 것도 해주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조심하실 건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뭔가를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팔아치우고 하는 것도 공매로 해서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재산을 파느냐에 따라서 공매 방식이 달라요. 그럴 땐 우리가 주로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까 세금 체납돼가지고 공매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재산들은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금액 자체가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력을 더 키우신 다음에 달라붙어야 돼. 법인을 만들어서 들러붙던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매, 애들이 하는 공매에서 신경 쓸 부분은 세금 체납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공매예요. 근데 이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뭘 오해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권리분석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분석. 법원 경매할 때는 권리분석 해야 된다. 잘들 아셔야 돼.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할 때는 아파트가 이 공매로 나왔어. 이럴 때는 권리분석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다. 이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세금 체납 때문에 나오는 물건은요, 법원에서 경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놈도 권리분석 해줘야 돼요. 권리관계는 똑같이 취급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자산관리공사만 믿고 돈만 내면 내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들어가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쪽도 여기 물건 다루듯이 권리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깨끗하게 세탁, 권리 세탁해가지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가 너무 큰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력을 더 키워서 붙어야 되는 물건들이고, 우리가 흔히 관심을 가지는 뭐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 토지 이런 것들, 토지도 그뭐 가격이 좀 되는 토지들, 우리가 건드려 볼 만한 토지들, 이런 토지들은 여기서 할때 마찬가지로 권리 분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건 부동산 경매 이렇게 말씀드렸고 경매에 대해서 공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공매라는 건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매, 공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원 경매를 하고 있다. 법원 경매. 요걸 위주로 이제 우리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법원 경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놓고 지금 두 가지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 하나는 경매에 관한 얘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법원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많은 수단들.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매매 같은 것들이죠. 매매. 자, 그런 매매를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경쟁시켜서 하는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우리는 경매라고 얘기하는데 법원 경매라고 얘기하는데 대개는 입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입찰.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그러면 혹시 이제 이쪽 분야에 전혀 문외한이신 분들은 그냥 경매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 영국이나 이런데 뭐 소도비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해요, 여기들 옛날 물건들 이런 거 경매로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뭐. 얼마 있어? 그러면 이렇게 손 들고 뭐 이렇게 뭐 팻말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런 걸 정확히 얘기하자면 호가경매라고 합니다. 호가경매. 자, 요거를 이제 딱 떠올리시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경매가 이름은 경매라고 붙었지만 좀그 방식하고 달라요.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봉투에다가 내가 조건을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내는 거예요. 그 봉투를 내면 나와 같은 경쟁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의 봉투를 전부 열어가지고 조건을 비교해봐서 조건이 가장 센놈 거를 낙찰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은 대부분 뭐냐면 금액이에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을 때 들어간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낮은 가격을 써내서 1등이 되는 그런 입찰도 있어요. 그런 입찰. 공사 수주할 때뭐 그런 것들 입찰. 우리 저기 뭐 조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건설사들이 단합해가지고 입찰 들어가고 하는 이런 옛날에 뭐 그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법원 경매도 우리가 말은 경매라고 하지만 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요 입찰 방식이요. 과거에 보면 여러 번 바뀌어 왔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냐? 말 그대로 아주 옛날에는 우리도 호가 경매 했었어요. 호가 경매. 아주 옛날에 법원에서. 호가 경매. 호가 경매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하루에 법원에서 경매 처리하는 물건 굉장히 많겠죠. 하루에. 그리고 법원에서 경매하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법원에서 경매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보면 서울 서초동에 가보시면 서울에 지방법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 있고요. 대법원 있어요. 서초동에. 거기 이제 지방법원이 하는데 그 지방법원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중앙지방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서울은 네 개가 더 있어요. 지방법원이.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 북부 해서 동서남북 그리고 서초동의 중앙 다섯 개. 서울만 해도 다섯 개야. 지방에 가면 각각 지방 법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광주 지방 법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지방 법원들 단위로 뭘 하느냐?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 법원에 가보면 경매를 진행하는 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팀을 뭐라고 부르느냐? 1팀, 2팀 이렇게 안 부르고 1개, 2개, 3개 이렇게 불러요. 경매 1개, 경매 2개. 이게 팀이야. 그럼 이한 팀당 배정되는 경매 건수가 100건 정도가 하루에 처리할 양 100건 정도가 배당이 돼요. 경매팀에. 그러면 한 팀이 매일매일매일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달 단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지방법원 안에 경매 15개까지 있어. 15개가. 15개 팀이 하루에 한 팀씩 돌아가면서 하면은 15일 지나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1팀 같은 경우에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거의 한달 지나면 또 1팀 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마다 낙찰 안된 것들 들고 나오고 새로 신청 들어온 것들 들고 나와서 거의 한 100건 정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법원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한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다른 지방법원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경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자, 그런 경매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호가 방식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어떻게 했느냐? 호가 방식으로 할 때. 자, 경매 하면 여러 개 물건 취급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경매 사건 번호라는 게 있어요. 물건당 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에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물건 낙찰받고 싶은 사람들 나오세요. 그래. 그럼 쪼로록 나와요. 그럼 이제 집행계, 계장 앞에 이제 딱 서는 거야. 우리 이제 그분들을 주로 이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나와서 이렇게. 우리 경매 법정이라고 그럽니다. 법원에 가면 경매 법정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법정 안에서 하는 건데. 그맨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우리가 판사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판사님이 아니세요. 그냥 계장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저는 계장님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계장님이 자, 이 물건 낙찰받고 싶으신 분 나오세요. 그러면 쪼르륵 나와서 쭉 서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 이 사람이 얼마? 그 옆에 사람이 얼마? 더 높은 거 불러야겠죠? 또 옆에 얼마? 그리고 이쪽까지 다 갔어.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저쪽에서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포기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제일 높은 가격이 되는, 요게 초창기에 우리가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법원에서. 자, 근데 이걸 하면은 이제 어떤 병폐가 있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저 같은 사람이 서서 이렇게 서 있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깡패나 조폭이라고 그러죠? 이런 애들이 많이 이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해관계인들이 단합해서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입찰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호가를 안 하고요.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걸 기일 입찰이라고 그래요. 경매하는 날을 기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경매 기일. 아시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흔히 입찰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입찰 기일도 같은 말이에요. 입찰 기일. 자, 그날 선에서 그날 그 물건의 낙찰자가 정해지는 거. 이게 기일 입찰이에요. 요 방식으로 이제 하다가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강제집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강제집행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강제집행을 어디서 어느 법으로 다뤘느냐. 이게 강제. 자, 개인의 재산을 지금 강제로 어떻게 하는 거야? 파는 거죠. 채무자는 지금 자기 재산을 팔 의사가 없어요. 근데 왜 파는 거야? 채권자가 원하니까 지금 팔아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채권자가 직접 그걸 팔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그 채권자가 직접 자력구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 법원에다 지금 청구한 거예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 정본에다가 판결문 정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실력들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말을 다 알아듣으신 거예요, 지금? 저이 말을 이해하는데 몇 년씩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집행문을 부여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면 경매가 진행이 돼, 법원에서. 자, 채권자가 맞고 그 채권자가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주겠다. 누구의 뜻에 반해서? 채무자의 뜻에 반해서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개인에 대한 자유, 즉 재산권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있는 나라죠. 어디에 보장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돼 있죠. 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 뭐가 있는지도 쭉 열거해놨어요. 그중에 재산권도 기본권에 들어가요. 그럼 재산권,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금 나서서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기본권은 되도록이면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안전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해하게 된다면 침해를 하되, 침해를 할 때도 뭐라고? 법을 만들어서 침해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통치자 마음대로 명령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침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재산권도 생각해보세요. 내땅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토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간섭이야?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건내 땅을 내 마음대로만 하게 되면 모두가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엄청나시죠. 내땅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내땅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땅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뭐냐, 딴 데로 가든 뭐 가든 말든 상관 신경 안 쓰고 이걸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온 동네가 그냥 쓰레기 천지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것에 어떻게 돼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야. 일정 부분 사회 속에서는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정해놨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파는 거, 이런 것들도 침해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있었던 법이 경매 절차에 관해서 규정돼 있던 법이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에 강제집행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경매 과정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대폭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손질합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을 손질하게 돼요. 왜?
모순되는 게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 있죠? 임차인들이 포지션이 좋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경매가 딜레이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절차상의 모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있던 강제집행권을 뚝 띄어가지고 민사집행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따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법에서 이제 경매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모순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자, 요 입찰 방식으로 하던 거를 다시 세 가지 방식으로 경매를 할수 있게끔 또 바꿔줍니다. 그럴 때세 가지 방식, 호가 방식을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일부 뭐 간단한 것들은 호가 방식으로도 할수 있게끔 규정해놨고, 그 다음에 늘 하던 거 기일 입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된 게 기간 입찰이야. 기간 입찰. 지금 아까 여기서 공매 얘기 잠깐 했는데요.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는 대개 저 기간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응모하거나 이럴 때 보면 기간 정해놓고 응모하죠? 응모하고 그럴 때. 그럼 또는 어디 원서 쓰고, 회사에 원서 쓰고 그럴 때 언제까지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 뭐 면접을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해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런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그렇게 법을 뚝 띄어서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입찰 방식을 세 가지 할때 기간 입찰 방식을 새로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들어오니까 뭐가 좋으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제주도 땅이 좀 핫하죠? 응? 제주도 땅. 제주도 가고 싶다. 그죠? 제가 한 15년 전에 제주도가 참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어요.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죠?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나중에 노년에 가서 살아야지. 이러고 말았어요. 지금 그건 난리가 났죠. 그죠?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지방법원에 법원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그걸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제주도 가야 돼요. 가기 싫으면 대리 써야 돼요. 1588에 좌우가 똑같아가 아니라, 그렇죠? 대리를 세워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갈라면,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기간 입찰 방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편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우편으로 입찰 표하고 이걸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요 제도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기간 입찰제로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거는 여전히 기일 입찰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호가 경매는 할수 있기는 해놨는데 아직도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주로 동산 경매에서는 이제 호가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산 경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매인데 동산도 경매합니다. 왜? 동산도 그거 자꾸 돈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사실 잡고 돈 빌려준 게 아니지. 돈 빌려주고 나서 안 갚으니까 잡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잖아. 어디 부자가 망할 때 보면 우르르 사람 들어와가지고 딱지 붙이고 가죠. 노란 딱지. 예? 그 압류 딱지예요, 그게. 동산에다 막 붙여. 에어컨에도 붙이고 막 그냥 붙인다고. TV 같은 데 딱딱 붙이고. 그럼 이제 그 나중에 결국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결국은 그 붙여놨던 거 압류 뜻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사용하면 안 되죠. 나중에 일정 잡아가지고 경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요, 동산 경매는 동산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일이 잡히면 요즘 이제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면 법원 경매 요 배너가 있죠.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 둘 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산에 가보면 거기 일정들이 쫙 나와요. 나와가지고 언제 몇날몇시 어느 주소 어디 집에서 거 집에 있는 동산 전부 턴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동산 경매예요. 그럴 때 이제 호가 경매 많이 하고요. 자, 부동산 경매. 그래서 법원 경매라는 걸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한다. 취득하는데 경쟁적으로 취득한다. 자, 그럴 때이 경매 절차는 결과적으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 요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덧 뭐좀쉴 시간이 됐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